안녕하세요. 오늘은 롱베스트와 머메이드 스커트 조합의 투피스 패턴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단 느낌에 따라 봄에도 또 가을에도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저는 봄에 화이트 네오플랜 느낌의 원단으로 상의는 안감이 없이 만들었는데요. 가을 느낌의 원단으로 만드실 땐 안감을 넣으시면 되고 오늘 패턴 제도도 안감이 들어가는 디자인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소매는 이렇게 프렌치 슬리브이고 활동성을 위해서 여기 15cm 옆 트임이 들어갑니다. 앞 중심은 여밈 부분이 없이 이렇게 멋스럽게 살짝 벌어지면서 만나는 디자인이고요. 스커트는 이렇게 벨트 부분은 5cm 정도 폭을 잡아서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스타일로 만들 거고요. 밑단 쪽은 이렇게 페플럼을 달아서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려보았습니다. 지퍼는 D지퍼이고요. 만약에 옆지퍼를 하실 것 같으면 뒷판 중심선을 절개를 하지 마시고 골선 한 판으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바느질이 초보이신 분들은 옆 실루엣을 잘 살리면서 숨은 지퍼를 다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D지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롱베스트 제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상의 기본 원형은 패턴 그리기 003번 참고하시고요. 기본형에서 출발합니다. 자, 먼저 D 네크라인은 중심 쪽 어깨 쪽을 각각 2cm 파서 그려줍니다. 어깨선은 여기 2cm 깎은 지점에서 선을 연장해서 17cm 나가서 직각을 그려줍니다. 암홀 쪽에서는 아래로 3cm 내려가서 파주고 이 3cm 내려간 지점과 어깨점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는 직각이고요. 저는 여기 품을 키우지 않았는데요. 이제 여유 있는 걸 원하시면 1-2cm 정도 밖으로 나가서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길이를 연장하겠습니다. 허리에서 50cm 연장을 해서 밑단을 그어주고 여기 허리에서 18cm 엉덩이 길이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엉덩이 길이 부분에서 4분의 엉덩이 둘레 플러스 여유 3을 표시해서 허리 아래쪽 기초 사각 박스를 그려줍니다. 4분의 H 플러스 3 지점을 표시를 해서 아래에도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여기서 밑단으로 가서요. 자, 4cm 나가서 여기 이 겨드랑이 점과 연결해 줍니다. 자, 옆 트임 15cm 표시해 주시고요. 자, 밑단을 3등분을 해서 이 3등분한 지점과 옆선 1cm 정도 올라와서 이렇게 선을 정리해 줍니다. 여기는 직각이 되도록. 자, 안단 그리겠습니다. D 중심 자, 5 어깨 4 길고 짧게 길고 짧게 그려줍니다. 자, 소매 쪽 안단도요. 자, 3cm 3 내지 4cm 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3cm. 자,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자, 보호 표시 하겠습니다. 여기 자, D 중심 센터백 그리고
그리고 가슴 둘레선 BL, 허리 둘레선 WL, 자, 엉덩이 길이 HL. 식사 표시합니다. 그리고 안단에도 자 B 표시해 주시고 식사 표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넛지 표시도 해 줍니다. 자 봉제선을 잘 맞추게 해주는 선이라고 그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소매선입니다. 자 앞판 보시겠습니다. 자 넥라인은 자, 어깨 2, 앞중심 2 해주고요. 어깨는 2cm 깎은 지점에서 자 연장해서 어깨 길이를 17cm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각선을 그어주고 자 겨드랑이는 3cm를 내려가고 여기서 다시 가슴 다트 부분을 암홀 라인에서 없애줍니다. 2.5. 자, 그래서 이 지점과 어깨 점을 연결해 줍니다. 자, 3cm 내려오고 다시 2.5 내려왔습니다. 가슴 다트를 쓰지 않을 때는 지난번 원피스 때는 이 부분을 밑단에서 깎아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베스트이기 때문에 암홀에서 깎아주었습니다. 이 다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 연장하겠습니다. 먼저 허리에서 자, 50 연장해서 밑단을 그려주고 뒷판과 마찬가지로 엉덩이 길이 18cm를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서도 4분의 h 플러스 앞판은 4 되는 지점을 표시해 줍니다. 그럼 26이 나오고요. 자 이걸 사각박스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단에서 자 3에서 4 4cm 연장해주고 이 점과 겨드랑이 점을 연결해줍니다. 자, 옆선에서 1cm 올라가주고 자, 앞판에서는 1cm만 내려오겠습니다. 1cm만 내려와서 1cm 올린 지점과 연결 1cm 내려오고 1cm 올려주었습니다. 어깨는 4 어깨는 4 그리고 밑단은 7 해서 이 7 부분을 거의 가슴선까지 7 그대로 올려줍니다. 해주고 어깨 부분에서는 이렇게 곡자로 길고 짧게 길고 짧게 자 암홀 부분 한단 3cm 3에서 4cm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호 표시하겠습니다. 자 직선 표시 해주시고 자 넛지 표시하겠습니다. 여기 소매 지점이죠. 이 두 지점이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 이 두 지점이 만나야 합니다. 가슴 다트를 암홀에서 깎았기 때문에 지금 위허리가 아니고 앞처진 부분이 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길이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어서 봉제를 하고요. 자, 앞부분도 너츠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너츠 표시를 하면 봉제할 때 정확하게 두 지점을 맞추어서 박을 수 있습니다. 자, 시접 분량 보시죠. 여기 파랑선이 완성선이고 빨간선이 시접선입니다. 어깨이, 또 옆선이, 그리고 뒤중심선이, 그리고 곡선 부분은 다 1입니다. 1. 앞중심선은 1이고요. 그 밑단만 3. 좀 복잡하시면 그냥 직선은 2, 곡선은 1 이라고 외우시고 밑단만 3cm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은 1cm인데 지금 2cm 하셔도 무방하고 박으시고 나서 잘라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복잡하시면 직선은 2, 곡선은 1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거는 안감과 안단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안감은 이렇게 패턴을 모조지를 올리면 이렇게 비치죠. 한 장 더 복사를 합니다. 똑같이 그려서 이렇게 안단과 몸판을 분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안단 패턴이 되고 여기 두 개는 이제 안감 앞뒤 패턴이 되죠. 그래서 안감 시접은요. 안단과 안감이 만나는 부분은 다 1cm. 만나는 부분은 1cm 시접을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외곽선은 겉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은 2, 네크라인 1, 자, 뒤중심 2, 옆선 2, 밑단은, 자, 안감 밑단은 1.5입니다. 자, 재단을 하실 때 총 패턴이, 자, 겉감, 뒷판 패턴, 앞판 패턴, 각각 두 장씩이죠. 자, 모든 패턴은 다 두 장씩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안감으로 몸판을 재단을 하고 안단은 겉감으로 재단합니다. 그리고 안단만 심지를 붙여서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총 개수를 따지면 패턴이 8개가 되겠습니다. 가지 수는 많은데 막상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화면을 재단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렌치 슬리브 롱 베스트 패턴 제도를 맞췄습니다. 네, 투피스이기 때문에 머메이드 스커트 제도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